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좀 더 긴밀하게 실패했다고 농업에서 제조 중국 업체가 3시 금도 3배 8인가 그렇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안그랜에 새로운 그 산업시설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해서 안그랜 자유경제구역청에 방문도 하고 시내도 좀 돌아봤습니다. 안그랜은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지정이 된 경제자유구역이고요. 그 첫 번째는 나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. 나보이는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항공이 거기에 공항을 위탁 운영을 한 10여 년 동안 했었어요. 제 첫 번째 중공 프로젝트도 그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도시에 지어질 대한항공의 호텔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일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수행을 했었고요.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고 있죠. 다만 그 당시에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인근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런 혜택에 비해서 그다지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.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 기업들 중에 대부분은 그 정부 산하 기관에 또는 기업에 자회사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고요. 당시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할 정도로 메리트가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지정이 된 안그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봤더니 한국 기업이 3개, 중국 업체가 30여 개,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의 독일이라는 이쪽에서 기술을 도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 등등에서 총 3개의 공단이 거의 한 80% 이상 땅을 이미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조를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. 거기서 만들고 있는 물건들은 타이어부터 해서 TV, 자전거, 또 건설 자재, 도기,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설탕 공장도 있었고요. 거기서 제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나보이 경제자유구역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었고요. 물론 이제 지난번에 양국 정상회담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을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그 안그랜 경제자유구역청이 서로 협업을 해서 안그랜 경제자유구역청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마침 그 구역청장이 제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저랑 친한 그 정부 관료와 같이 일을 했었더라고요. 롯데시티 호텔을 제가 설계할 때 실제로 이 친구도 그 프로젝트에 인벌브가 돼 있었고 지금은 안그랜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작에 있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또 있습니다. 그 지작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안그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이후에 세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JTE라고 하는 중국 핸드폰 제조업체가 거기에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는 현재 대통령이 지작 출신이기도 하고요. 아마 앞으로 안그랜이 좀 활성화되고 나면 지작 쪽에도 여러가지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그 산업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의 방향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모든 재화들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갖춘 다음에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. 지금 가스 자원도 많고 금도 세계 8위인가 그렇고요. 우라늄이라든가 텅스텐 여러 가지 자연 광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쪽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제조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 가는 길이 좀 힘들고 멀다 하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1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교민사회의 어떤 변화 또는 우리 주변의 생활의 변화